인생 대신 야생을 사는 것도 덜어는 입에 쓰고 힘들기 마련이고요. 그런데도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이유, 대체 뭘까요? 집에 가요, 내 사는 집이. 사는 집이 산속이세요? 예. 요로 이제 가거든요, 요로 나라에. 정준기 씨는 인제군 마장터 숲에 삽니다. 강원도 바닷가에서 서울로 오가는 장꾼들이 령을 넘으며 쉬어가던 마장터. 그 옛날 흥청거리던 영화는 간데없고 흐르는 세월 속에 길도 묻혔습니다. 아, 옛날에 다 이 산엔 이 제마도 선왕당에 있어요, 선왕. 거기서 이제 자기 소원 빌고 그리고 이제 댕기는 거지. 아버님 소원 뭔데요? 저야 항상 뭐 건강하게 산에 댕기는데 사고 없이 잘해달라고. 길 없는 길을 오가며 뒤따라오는 사람을 생각한 건 옛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 우물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이 올로 오다면 이제 목마르고 힘들잖아요. 그래 이제 목 축이고 요즘 안 좀 쉬라고 이제 자리 만들었다. 이런 인정이 소문나서 정준기 씨 집에 가는 길은 이제 등산객들에게도 꽤 알려졌습니다. 여기가 내 집입니다. 숲속 깊은 곳에 손바닥만한 평지가 나타납니다. 이곳이 40년 넘게 야생을 즐기며 살아온 정준기 씨 집입니다. 씻는 건 보는 바와 같이 저 개울에서 뭘 씻고. 어디가 변소라는 거예요? 이거 변소. 여기서 설거지 하기로 했어. 이제 그릇 씻고 뭐 그래가지고 비 맞아서는 안 될 것 이제 여기다 들여놓고. 이게 다 정준기 씨가 직접 지은 살림살이들입니다. 술 먹고 완전 오른데. 계곡 바로 앞에 지붕 없는 정자라니 옛 선비들의 풍류도 부럽지 않겠네요. 계곡 너머에도 작은 저장소가 보입니다. 여기가 쉬는 거, 상하는 음식을 이제 여기다가 넣어놓고 먹고. 뭐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돼요. 가만히 둘러보면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등산객이 버린 물건이라도요. 아, 이건 다 내가 만들어 쓰는 거죠. 이제 배낭 같은 거 망가진 거 그거 해다가 이제 이 매면은 또 풀러지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편해요. 아, 기술적으로 잘 만드셨는데요? 땅 좋은데 골라서 농사도 짓습니다. 봄, 여름에 곰, 취, 당귀나물 수확하고 지금은 만삼이 끝물입니다. 이렇게 되는 대로 지어서 장에 내다 파는 걸로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하다네요. 이거 만삼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된 거면 몇 년 된 거예요? 한 10년 됐죠. 파는 데 급급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씨 뿌려놓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면 몇 뿌리씩 캐는 거죠. 오, 엄청 큰데? 이건 뭐예요? 이게 더덕. 700년 된 거지. 만삼 더덕이 10년은 기본이네요. 잔챙이는 먹거나 등산객들 나눠주고
잘 생긴 것들 골라서 조금 말리는데 여기에도 아무 형식이 없습니다. 왜 거기다 버리세요? 뭐 저기다 말리잖아. 아, 저기 말리시는 거예요? 저렇게 던져놓으면 누가 안 갖고 가요? 안 가죠? 산골 사람들이 가지고 가겠어? 토끼굴이나 새 둥지처럼 최소한의 살림으로 살아가니 부족한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혼자 계시면 무서울 때 있지 않아요? 그게 무섭다는 건 돈이 많으면 무섭겠지. 돈이 없으니까 강도가 안 들지요. 돈 달라고 하질 않잖아. 사장님 같은 사람들은 여기 혼자 못 살지. 자연이 얼마나 넓고 큰지 알아갈수록 살림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람은 점점 더 자연을 닮아갑니다. 늦은 점심. 숲속에 밥과 찬 냄새가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심심하시겠어요? 안 심심하잖아, 이거죠. 내가 혼자 있으면 일도 막다니까. 야생 앞에서 마주한 가난과 고독. 우리 모두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바로 그것에서 정준기 씨는 자유를 느낍니다. 가을이 한창 달아오른 어느 날 경상남도 거창 단풍이 물든 산에 오르는 잡지사 기자를 만났습니다. 산에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는군요. 전에 그 제가 약초도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게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초도사님을 만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 바위 동굴에서 몸과 마음을 수련한다는 일명 약초도사. 아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번에 오셨던 아 예. 약초 그 단련법을 한수 배우러 가는 길입니다. 인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다시 찾았습니다. 요즘도 여기서 계십니까? 예, 그 근데 추워져 가지고 이제 그 철수하려고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생인 조광환. 그가 머무는 곳은 바위굴입니다. 산의 전기가 강한 이곳을 기본 터로 해서 이 산 저 산 수련을 다닌답니다. 요 산 위에서 요 계곡에서 바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흘러내리는 그런 물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깨끗해요. 여기엔 아예 살림을 차렸군요. 부지런해야 되죠. 게으르면 밥도 굶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지런하게 활동하고 그다음에 또 반면에 번잡한 생각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서 잡념이 없어서 좋아요. 조광환 씨가 야생인으로 산 지는 20년 가까이 됩니다.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다 스승을 만나 기공 수련에 입문했죠.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오랫동안 간호했는데 이때 약초 지식을 얻어 사람들에게 약초도사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금은 오로지 기수련과 약초에 치성드리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으면 됩니다. 저는 여기 앉겠습니다. 네, 첫째, 네, 기를 모으는 방법은 공기를
배가 아픕니다. 처음엔 아픕니다. 근데 이거 계속하게 되면 배가 차례까지 단단해져가지고. 아, 됩니다, 이거요. 내 배를 한번 만져봐요. 무질러봐요. 아, 이 단단합니다.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바위가. 한번 주먹으로 때려봐요. 튀죠? 튀나옵니다, 이. 예, 예. 한번 볼까요? 아이고, 물렁물렁합니다. 이래갖고 안 됩니다.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아. 원래 장풍을 날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장풍 날리는 거 좀, 그러면 이래 써보세요. 장풍 날리는 거. 아이고, 이거, 이거 어디로 보다. 어디로 보다. 자, 이래. 이래. 자. 아! 제가 이거 어지럽습니다, 제가. 아, 이거, 이거 지금 경기증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예, 이제 이 올라오시면은 여기 약간 어지럽습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나는 자꾸 내려가는 느낌이 나요. 밑으로. 20년 내공이 다르긴 다르네요. 기수련 견학 2단계는 폭포수 아래 수행입니다. 계곡 앞에만 서도 얼음장 같은 추위가 달려드는데요. 폭포로 향하는 것 자체가 극한 도전 아닐까요? 어쨌든 계곡 건너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는 정 기자. 아, 지금 완전 얼음물에 들어가가지고 냉수 마찰보다 더 어렵네. 이거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니네. 춥습니다. 이제 야생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생에 살 수도 없겠습니다. 안 추우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 지금 한겨울이잖아요.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비수처럼 내리꽂히는 폭포수에서 아무렇지 않다니요. 정신력일지 체력일지 참 대단합니다. 공짜로 기수련을 견학했으니 무언가 보답해야겠죠? 조광환 씨가 옷 진액을 내리는데 일손을 도우러 나섭니다. 네, 이거는 100년 된 옷인데 그래서 이거는 약성도 강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 이거는 저 얇은 철사가 낫겠네요. 동의보감에 이르기를 옷은 어혈과 노폐물을 없애고 항균 효과로 면역력을 높인다고 해서 민간요법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진액 다리는 방법이 꽤 특이합니다. 진액이 그냥 가면 안 붙어요. 진액을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아요. 100년 된 온나무를 항아리에 넣고 여드레 동안 불을 떼서 진액을 내립니다. 항아리 주변을 쌀겨로 채우고 숯을 두르는 게 불을 오래 가게 하는 비결이라네요. 아까 와 시야 났잖아요. 시야 나니까 그게 마르면서 밑으로 톡톡 떨어져. 마르면서. 아까 그 300 네. 대나는데 그 밑으로 떨어져. 네, 300m로 떨어져. 노동 후 와, 새참 시간. 삼겹살 끝내주네. 잘 익은 돼지고기가 기다리고 있네요. 아직 생겼는데요, 공짜. 새참 먹어. 어, 어, 아, 이리 와, 이리 와. 같이 먹자, 이리 와. 아이고, 내 퍼줄게. 아이고.
이게 그 일주일간 내린 옷 진액인데 네. 아주 귀한 거예요. 귀한 네. 거예요. 그러고 또 6개월 이상 숙성시켜서 1년 네. 정도 됐어. 순 냄새가 나네. 순 냄새. 아, 순 한번 냄새 맡아 보십시오. 술 냄새도 안 나고. 순 냄새. 순 냄새. 숯. 예. 아! 아, 똑하네. 괜찮네. 요 정도는. 이 소름이 싹 끼칩니다. 예. 맛이 어때요, 선생님? 맛이 소름이 끼치는 맛입니다. 이 두 번 다시 먹고 싶은 그건 아니네요. 괜찮으면. 좋은 약이 입에 쓴 법이죠.